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가지 종목들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K 이터닉스 골라오셨네요.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 최근에 기관이 좀 모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ESS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해리스 트레이딩이 조금 더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주들로 매기가 쏠리는 분위기인데요. SK 이터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저는 뭐 다는 못 봤는데 뭐 지금 이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면은 일단 뭐 해리스가 토론을 좀 더 잘했다는 뭐 시장의 반응인가요 이게 지금 네.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뭐 일단 뭐 오늘 하루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뭐... 일단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된 건가요? 해리스가 조금 더 잘했다라는 그런 반응이 그래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트럼프가 뭐 흥분하고 이랬나요? 네, 혹시? 트럼프가 조금 이성적이지 못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선수가 바뀌니까 좀 그, 뭐라 그러지, 바이든의 맞춤형이었는데 약간 좀 성별하고 또 선수가 바뀌어버리니까 조금 당황했나요? 처음에 뭐 악수하는 거는 봤는데 그 악수를 원래 바이든하고는 안 하고 그냥 쌩까고 바로 나가거든요. 네. 근데 해리스가 손을 내미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손에서 전해지는 그 정치인들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수많은 사람이랑 악수하면서 유세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 뭐 악수하면서 뭐 손에서 벌써 뭐가 느껴진다는 그 일반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손을 잡았는데 저는 솔직히 모르는데 손을 잡는 순간 그 사람의 무슨 기가 느껴진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 두 사람이 어떤 무슨 기가 주고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그 악수를 받으면서부터 약간 심미적인 뭔가가 있지 않았나. 저 뇌피셜이고.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뭐 미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멀리 떨어진 국가에 지금 저런 토론회를 보고 바로 반응이 있다는 것은 일단 뭐 저기죠.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였으니 인정을 해야겠죠. SK 이터넥스도 지금 그 관련주로 당연히 꼽힐 수밖에 없는 지금 이게 SK 디스커버리 계열인데 SK D&D에서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 중심으로 분사를 시켰어요. 굉장히 SK그룹이 잘게 나뉘었죠. 근데 이 이터닉스가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신재생에너지라고 분류되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태양광, 풍력, ESS, 연료전지까지 다 하고 있는데 태양광은 일단 그 남원의 657kW급 요게 지금 처음 시작이었네요. 지금 보니까 요 남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충남 당진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수도권에는 진입하지 않았어요. 지금 밑부분에서 특히 저기 전라도 쪽 있죠. 전라도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그 저기 레이싱 좋아하시는 분들 영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원, 순천, 뭐 부여 이쪽이 많고요. 전남, 충남 쪽, 세종 쪽이 많고 요 그 경상도 쪽은 대구랑 창녕 여기 두 개 있거든요. 수도권까지는 안 올라왔는데 이제 밑에서부터 남쪽부터 북진을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고 지금 이 EPC O&M 그러니까 이제 조달 설계 조달 시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턴키라고 부르는 설계 조달 시공을 한 번에 뭐 설계를 따로 맡기거나 뭐 부품 조달을 따로 맡기거나 시공사 또 따로 할 거네 이게 아니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관리까지 다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O&M 시장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설비 보수. 이게 보통 이제 3년 동안은 무상으로 해주는데 그 뒤에 만약에 태양광 설비가 고장나버리면 이제 또 누구한테 저기를 맡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O&M 전문 업체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 SK 이터닉스는 EPC부터 O&M까지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의 생애 주기를 함께 다 같이 컨트롤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췄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 합치면 800MW시의 이건 ESS군요. 지금 태양광 사업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개 정도 돼요. 제주도까지 합쳐가지고. 10개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지금 ESS죠. 대용량 전지. 이게 바로 아까 전에 30개 고객사의 800MW시 규모의 ESS 설비를 운영 중인데 이거는 태양광보다 조금 더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수도권도 꽤 있고요. 김포도 있고 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도 있고, 제주, 이게 뭐가 틀리냐면,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연계형이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피크 저감형, 형태만 다를 뿐이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전에 그 태양광이 없는 강원도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강릉, 동해, 삼척, 이쪽 시멘트 라인을 따라서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상도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울산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대구, 그리고 위로 올라서 구미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ESS 단지는 지금 운영 중인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연료전지죠. 풍력도 있는데 연료전지. 이거는 지금 최근에 완공돼서 지금 시작된 게 8월 달에 7곡입니다. 7곡의 에코파크 20MW짜리. 이게 지금 그 저기 발전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청주에서 20MW가 있었고요. 음성에서 20MW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60MW, 요게 지금 그 발전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보은에 금양 에코파크 20MW짜리가 있는데, 이게 올해 12월 달에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가동이. 근데 요거까지 하면 이제 올해까지 해서 80MW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4개 지역에서 하고 있다. 이게 음성, 청주, 보은, 칠곡. 이렇게 4개 군데에서, 요건 또 가운데 모여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가 그 이 전혀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지금 태양광, ESS, 풍력, 그리고 SOFC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다. 네. 뭐 풍력도 간단히 보자면, 풍력은 지금 당연히 해상풍력 쪽도 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 구럽도 해상풍력발전소 있고요. 그리고 요 지금 신안 쪽에 우이 해상풍력발전소 있고, 육상풍력은 요 경북 쪽에 모여 있습니다. 의성이랑 울진이랑 군이 요쪽에 있고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요렇게 전국적으로 분포돼서 풍력 쪽도 해상풍력, 육상풍력 합쳐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재생 에너지라고 불리우는 정말 다양한 에너지원들을 전부 다 커버를 치고 있는 이런 적이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도 아니고, 풍력 관련주도 아니고, ESS 관련주도 아니고, SOFC 관련주도 아니고, 그냥 다 통합 관련주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뭐 CS윈드가 움직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양광 종목이 움직이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상관없이 얘는 다 같이 움직이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SK이터닉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완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더 주목받게 된다면 함께 갈 수 있는 기업으로 기억해 보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도 오늘 장에서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5에서 6%대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 피부 미용 관련주들이 워낙 요즘에 또 기세가 좋기 때문에 이 시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휴메딕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파마 리서치가 지금 워낙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를 꿈꾸는 기업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 파마 리서치가 이제 종합 토탈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 곧 20만 원인가요? 사상 최고가를 지금 쓰고 있고, 거기서 또 마디지수세를 돌파하면은 또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파마 리서치가 처음에 연어가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 가사에 나오잖아요.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를 잡아다가 거기서 정액을 추출해가지고 그 정액에서 뽑아내진 그 성분을 가지고 지금 대박이 난 거거든요. 란란 시스터즈로, 리쥬란이랑 콘쥬란으로. 그래서 결국 그거 가지고 전부 확대한 거잖아요. 거기서 힐러를 만들고, 거기서 화장품을 만들고, 미용 의료기기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휴메딕스가 휴온스 그룹의 에스테틱 전문 이 자회사인데, 여기서도 라인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이 다른, 예를 들어 그 휴젤이나 대웅이나 메디톡스, 보톡스 3사라고 불리우는 곳 있잖아요. 이쪽은 보툴리눔 톡신, 그게 보톡스의 원래 보툴리눔 톡신 원조 이름이니까, 원료 이름. 그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이 휴메딕스는 조금 다른 게 필러 비중이 높아요. 필러. 그래서 항상 맨 처음에 쓰는 게 엘라비의 프리미어 필러, 이걸 먼저 씁니다. 필러가 그러니까 보통 보톡스가 1번 타자예요. 이게 보통 은은님들한테 가서 맞는 것도 보톡스가 일단 1번 타자거든요. 보톡스를 맞고 나서 필러. 그러니까 보필러라고 하잖아요. 필보로라고 안 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보톡스가 일단 1번 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보톡스 3사도 당연히 보톡스 3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보톡스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필러를 보완제로 쓰니까 더 둘이 더 하는 거죠. 대체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 필러가 보톡스에 비해 진입장벽도 낮아요. 진입장벽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톡스가 먼저인데 휴메딕스는 필러가 먼저다. 필러 엘라비에 프리미어 라인이 있고 리볼 라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톨리눔 톡신은 리지톡스, 얘네는 리지톡스죠.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이고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에는 보툴렉스고 대용은 나보타 뭐 이렇게 나가죠. 뭐 해외 수출명은 또 다 달라요. 근데 이 휴메딕스 거는 보톨리눔 톡신이 리지톡스고요. 화장품은 더마 엘라비에, 그러니까 얘는 필러에 중점을 줘서 엘라비에 라인으로 다 나가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가 더마 샤인이랑 더마 아크네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CMO도 하는데 CMO, CDMO 이거 그 저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 CMO 제품으로 전문의약품과 관절염 치료제, 점안제, 원료의약품 이렇게 나머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2023년도 매출 비중이 필러가 32%입니다. 톡신하고 상품 합쳐서 24%, 필러가 훨씬 높죠. 전문의약품이 18, 점안제가 13, 관절염 치료제가 6, 원료의약품 5, 화장품 2%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러가 일단 얘네는 주력이라는 거. 네. 중국의 필러 수출이 증가하고 브라질, 남미 지역도 중국의 이 뒤이어서 필러 수출이 굉장히 괜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동 국가도 예, 다크호스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독립국가연합 CIS, 동남아시아 이렇게 신규 진출 국가로 삼았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엘라비의 코스메틱 브랜드 화장품 총판 계약을 중국의 대련 웨이미스 트레이딩과 지금 맺었습니다. 중국 내 병의원이나 에스테틱샵에 코스메틱 제품을 공급하는 유통 전문 회사고요. 여기서 이미 고기능성 앰플, 엘라비의 리바이탈렉스, 글로우렉스, 하이히알렉스 론칭을 했습니다. 다른 제품도 곧 연이어 론칭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파마리서치가 걸어온 길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 기업 GCS랑 더마 아톰을 독점 판매 업무 협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료기기 더마 샤인이랑 더마 아크네가 있었는데 이제 더마 아톰까지 해가지고 의료기기 3총사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게 더마 샤인은 전동식 의약품 주위 펌프고 더마 아크네는 아크네에서 보시다시피 여드름 치료용 의료기기고 그리고 더마 아톰은 피부 자극을 통해서 의약품을 흡수를 빠르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PDRN과 PN 이거죠. 바로 이 지금 이탈리아 회사에서 지금 수입을 해가지고 이 파마리서치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 대박이 났는데 네. 연어나 송어의 정액과 정소에서 유전자 조각을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PDRN은 폴리데옥시리보 뉴클레이티드이고 PDRN보다 분자가 큰 게 PN입니다. 이건 폴리뉴클리오티드. 폴리뉴클리오티드를 가지고 피부 재생 아니면 관절 연골 재생에 쓰는 것이죠. 이 PN 가지고 피부 재생에 쓴 이 지금 파마리서치계 리쥬란 힐러고 힐러 시킨다고 재생이요. 보톡스 필러랑 틀린 거죠. 그 다음에 관절 연골 재생한다고 관절강 주사 만든 거 그게 콘쥬란입니다. 그래서 란란 시스터즈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거랑 비슷하게 지금 이 휴온스 그룹의 이 에스테틱 자회사 휴메딕스도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PN으로 스킨 부스터, PN으로 관절강 주사제 요거를 똑같이 만들어서 제2의 파마리서치 혹은 파마리서치랑 시장을 양분하겠다고 하는 네.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내놨습니다. 물론 이 퓨메딕스 말고도 수많은 기업이 지금 PDRN과 PN 가지고 이걸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파마리서치가 대박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시장을 양분하겠다는 목표치가 달성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종합 에스테틱 그룹을 꿈꾸면서 파마리서치를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에스테틱 관련주. 가을이 되면 또 에스테틱에 관심이 좀 많아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여름에 좀 많이 타기도 하고 또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CS윈드 들고 오셨습니다. CS윈드도 해리스 관련주이죠. 해리스가 이제 논쟁적인 토론에서 우위를 삼았다 이러한 계속 분석 나오고 있고 또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대선 후보로 공개 지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 전해지면서 계속 매기가 쏠리고 있네요. CS윈드 좀 간략하게 함께 살펴볼까요? 네, CS윈드는 원래 타워를 만드는 업체고 네. 베스타스 지멘스감에서 GE 골드윈드 등 터빈 업체를 주요 고객사로 삼았고 그리고 최근에 뭐 요쪽에도 힘을 실지만 블라트가 문제였던 것이죠. 하부 구조물. 왜 이거를 인수했느냐.
하부 구조물 시장이 CS윈드가 하고 있던 타워, 그러니까 막대기죠. 막대기 시장보다 10배 규모예요. 그래서 블라트를 인수했는데 이 당시에 적자 상태였죠. 근데 최근에 CS윈드 오프쇼어 이름을 바꿨으니까 블라트가 편하긴 한데 CS윈드 오프쇼어가 2021년 8월 달에 해상면적으로 3기 트랜지션 피스 176기를 올해 4월부터 내년 9월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도미니언 에너지라는 회사와 맺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긍정적인 게 CS윈드 오프쇼어로 이름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CS윈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지금 철강 가격 올랐으니 이거 판가에 전가시켜달라 해서 일단 해상변적도 3기를 성공했어요. 인상된 가격에 납품하는 걸 성공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트랜지션 피스, 이게 결국 중요하죠. 하부 구조물은 블란트가 만드는데 타워는 CS윈드가 만들잖아요.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게 트랜지션 피스예요. 그걸 트랜지션 피스 176기, 이거를 만약에 납품 단가를 인상하는 데 성공한다. 그러면은 블라트 인수 후에 가장 성공적으로 체질 개선하는 이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CS윈드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 왜냐면 타워 업체였는데 우리나라의 삼강 M&T가 지금 SK오션으로 바뀌었죠. 삼강 M&T가 하부구조물 만드는 회사였는데 삼강 M&T 역할까지 하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러면 하부구조물부터 타워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날개랑 터빈, 엔진만 구해가지고 이제 완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S윈드가 한 단계 더 나가는 계기가 바로 저기에 달려있다. CS윈드 오프쇼어의 이 트랜지션 피스 176기 납품 단가 인상에 성공하는가 안 하는가. 네. 그 소식이 만약 나오면은 해리스 트레이드 상관없이 급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맨날 스코틀랜드에서 골프 치면서 풍력 그 소리 날개 시끄럽다고 난리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만약에 계속 해리스가 이긴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는 그냥 여생을 편하게 해상풍력 그 날개 소리 들으면서 골프 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CS윈드 오프쇼 사업 관련 소식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